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지 벌써 두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미루다가는 계속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지금 새벽 2시 거의 다 됐는데, 이렇게 급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그동안 제가 왜 영상을 못 올렸는지, 이전 영상에서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구독자님들한테 정확히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지 말씀을 드리고 털어버려야 저도 그 다음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미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8년 동안 만났던 분이랑 작년 추석 때쯤에 헤어지게 됐어요. 이게 너무 오래 만나서 권태기가 왔거나 서로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분께서 1년 넘게 바람을 피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헤어지게 됐어요. 이게 바람 핀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분이랑 바람 피던 상대 여자분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본인도 여자친구가 있는 걸 모르고 만났다가 한달 전쯤에 알게 돼서 헤어지려고도 했었는데 그게 잘안 됐고 그러다 이제 저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연락을 하셨다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바람 핀걸 계속 몰랐던 게 장거리 연애여서 그런 것도 있고, 알고 봤더니 핸드폰을 두 개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 제가 모르는 다른 핸드폰은 차에다 두고 쓰고 있었고, 그것도 이제 그 여자분께서 알려주셨고, 처음에 그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게 현실 같지 않고 믿기지가 않아서 진짜 웃음부터 나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만났던 그분은 다른 잘못은 해도 바람은 절대 안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랬고. 근데, 바람 핀 것도 놀라운데, 1년 넘게, 정확히 그 여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30일을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속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그 바람 핀 기간이 제가 시골에서,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할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있을 때였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배신감도 정말 컸었고, 다른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을 그 여자분이 알려주셔서,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제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핸드폰을 봤는데, 이제 둘이 대화한 거나 같이 사진 찍은 거, 같이 뭐 여행 갔던 거, 이런 걸 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도 많이 났었고, 그냥 진짜 믿기지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8년이나 만났었고, 뭐 내년 내후년에 결혼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 서로 가족들도 뭐 상견례를 한건 아니지만 서로 가족들도 많이 봤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짧게든 길게든 바람 폈다는 사실이 사실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헤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막상 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못볼 거라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거의 제 20대 대부분을 그분이랑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래 만나다 보니까 그냥 옆에 있는 게 당연하게 된 거였죠. 저한테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오래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를 잘못 느끼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공기가 사라지는 느낌? 사실 공기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공기가 있다는 거를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공기가 사라지면은 숨도 못 쉬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저한테는 그분이 그런 존재가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헤어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분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를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용서를 하고 잘 지내보자라고도 생각해보고 내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만이라도 계속 만나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분도 이제 잘못했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하기도 했고 되게 바보 같지만 머리로는 다 알죠. 헤어져야 된다는 거를. 근데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잘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나중에라도 미련을 갖고 싶지 않아서 뭐 자존심 같은 거다 버리고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련이 남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바람핀 사실도 정말 최악이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끝까지 더 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도 뚝 떨어졌고
미련도 더 이상 남지 않고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혼까지 안 가서 다행이라고. 아무튼 작년 10월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이게 단기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는 것도 안 먹게 되고 안 먹으니까 살도 쭉쭉 빠지고 그래서 위가 쪼그라들었는지 나중에는 이제 먹으려고 해도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 늘리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처음에는 자책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1년 넘게 바람을 폈을까. 그 바람핀 이유를 계속 저한테서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람핀 건 그분이고 그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바람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자책할 필요 없었던 건데 그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사람도 더 이상 못 믿겠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 8년 사귀었던 분도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몰랐던 모습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이 진짜 오래 봐도 모든 부분을 알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깨달은 게 앞으로도 혹시 또 누군가를 만나게 돼도 내 모습을 잃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예전에는 꾸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옷에도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는 옷도 많이 샀었고 그런 꾸미는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분이랑 이제 오래 만나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 스타일에 동화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편하게 입는 스타일이었는데 저도 점점 옷을 편하게 입게 됐고, 오래 만나다 보니까 좀 안일해져서, 외적인 부분에는 많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원래 꾸미는 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도, 그런 외적인 것도 꾸미는 걸 좋아하는 내 모습을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허무하죠? 8년이나 사귀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고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바람 펴서 헤어져서 진짜 상처도 많이 받고 이전 영상이나 그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했었는데 아까 다시 그 영상들을 보니까 괜찮지 않더라고요. 딱 모습을 봐도 괜찮지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별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마음이 떠나서 헤어지게 된 거면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잊을 순 없을 것 같고 왜냐면 8년이나 만나서 사실 지금도 그냥 생활하다가 어디선가 그분 흔적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나왔을 때 생각이 나서 화가 한 번씩 나고 그러고 있죠. 근데 그전에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생각이 났다 이러면은 지금 뭐한 달에 한번 생각날까 말까? 괜찮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를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뭐 자랑도 아니고 너무 TMI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 진짜 모습이 아니라 뭔가 꾸며진 좋아 보이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 같고 저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 영상을 못 찍겠더라고요.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 카메라를 켜서 찍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누가 바람피고 이런 거를 제 주변에서도 많이 듣지를 못해서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그냥 사람 사는 게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8년이나 사귀었는데 1년 넘게 바람핀 경우는 못 봤지만 어쨌든 구독자님들은 그동안 제가 뭐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또 그만두고 이런 과정을 다 같이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은 제 모습도 저 자신이니까
이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을 했고, 또 저처럼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처럼 이렇게 이별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 다들 괜찮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괜찮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 힘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잊혀지니까 사실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그 사람이 떠오르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못 해본 것들도 해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저 같은 경우도 인간관계가 되게 좁았거든요. 친구들이 많지도 않은 편이고 거의 남자친구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멀리 사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주 못 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남자친구만 만나고 살았는데 뭐 새로 누군가를 사귈 생각도 안 했었죠.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그동안 못 해본 것도 해보고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패러글라이딩도 하러 가고 맛집도 많이 가보고 예쁜 카페도 많이 가고 드라이브도 많이 하고 바다도 많이 봤고 그렇게 저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바람을 핀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으면 저랑 헤어지고 만나면 되잖아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도 그게 싫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은 저랑 헤어지고 만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뭐 복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제가 더 유튜브에 영상을 못 올렸던 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전 남자친구로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당시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그분이랑 뭔가 동일시 돼서 더 영상을 못 올렸었어요. 제가 힘들기도 했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지만 여기는 이제 제 공간이고 저랑 구독자님들이랑 소통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솔직하게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저랑 구독자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구독자님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가 영상을 오랫동안 안 올려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여기저기서 저한테 영상 언제 올리냐, 이제 영상 안 올리시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의 매 영상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 저를 봐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에 비해서 저는 너무 못해 드린 것 같아서 그것도 죄송하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났더니 후련해요. 후련하고 이제는 그 다음 영상도 마음 편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제 채널이랑 구독자님들한테 애정이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길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상처받고 힘들다는 핑계로 유튜브 영상도 못 올리고 쇼핑몰 일도 주문 들어온 것만 포장해서 보내고 새로운 상품을 많이 업데이트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영상을 계기로 저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제 일에 더 집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저 자신을 더 사랑해주고 저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낼 거고 아직도 못 해본 게 많아서 그것도 다 해볼 예정이에요. 앞으로 해볼 것들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도 할 거예요. 오늘도 갑자기 카메라를 켜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라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